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모험가 여러분. 이번 시즌 여러분의 모험을 더욱 빠르게 만들어줄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여러분의 든든한 집사 저 아델라인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모코코 모험가님들을 위해 이번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익스프레스의 핵심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레벨 1600까지 성장 지원 구간 업! 익스프레스로 설정한 캐릭터는 아이템 레벨 1600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00레벨을 달성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달성하는 아이템 레벨에 따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련 지원부터 재료 지원까지!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재련 지원 효과가 적용되는 1540레벨 이상 아브레이쉬드 장비 재련 시부터 1600 미만 구간까지 재련 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챌린지 미션을 통해 엘릭서 및 방어구 초월에 필요한 재료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편한 캐릭터 초기 설정 지원!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지정된 캐릭터는 스타일 설정 기능을 통해 캐릭터 초기 세팅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시작해볼까요? 이번 익스프레스부터 이벤트 점핑권 수령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받던 점핑권을 게임에 접속 후 지급받을 계정 확인 단계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캐릭터로 이벤트 점핑권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캐릭터 생성과 동시에 이벤트 점핑권 사용 방법이 추가되어 좀 더 편하게 신규 캐릭터로 이벤트 점핑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는 미니맵 좌측의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창에서 아이템 레벨 1520 이상, 1620 미만의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의 경우 이벤트 점핑권 사용 시 지급되는 고대 장비를 착용하여 아이템 레벨 1520 달성 후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이벤트 기간 중 한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장비 중 한 부위라도 익스프레스 재련 지원 효과를 받아 재련을 진행하거나 특수 재련을 진행한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설정하고 캐릭터에 접속하면 스타일 설정을 사용해 캐릭터 초기 세팅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창 내 스타일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아이템과 스킬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부적인 설정을 직접 하고 싶다면 물품만 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 아이템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설정은 익스프레스 미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아이템 레벨 1620을 달성할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익스프레스 진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스타일 설정을 통해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세팅한 후 익스프레스 재련 지원 효과를 통해 빠르게 아이템 레벨 1600을 달성하면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있는 컴플리트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플리트 보상에서 받을 수 있는 컴플리트 1610 달성 상자를 통해서 1600 달성 이후의 성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에서는 챌린지 미션을 통해 엘릭서 및 방어구 초월에 필요한 재료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템 레벨 1600을 달성하면 지혜 미션을 통해 혼돈의 상아탑 던전에서 관문 돌파 누적 횟수에 따라 정련된 빛나는 지혜 엘릭서를, 아이템 레벨 1610을 달성하면 어둠 미션을 통해 카멜 레이드에서 관문 돌파 누적 횟수에 따라
방어구 초월에 필요한 어둠의 불을 추가로 획득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슈퍼 무코코 익스프레스 외에도 차근차근 로아의 스토리를 즐기며 성장하고 싶은 무언가 분들을 위한 스토리 익스프레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 혹은 아르테미스 대륙의 변방에서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캐릭터로 접속 후 미니맵 좌측의 이벤트 미션 창을 선택하여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진행 중인 대륙의 스토리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막힘없이 다음 대륙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어 무언가님의 성장 속도에 따라 스토리 막힘없이 즐기는 동시에 1460까지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로스트아크의 스토리를 사랑하는 무언가님들이라면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익스프레스 이벤트에서 지급되는 이벤트 점핑권과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한 개의 캐릭터에 모두 사용하거나 각각 다른 캐릭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캐릭터 선택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벤트 미션 기간은 좀 더 넉넉하게 주어지니 더 여유롭게 미션 수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여정을 준비하는 모코코 무언가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 아델라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의 멋진 여정을 응원합니다.